속보입니다. 후지산 주변 호수의 수위가 급변하면서 후지산 대폭발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공포가 일본 내에서 점점 더 확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후지산에는 다섯 개의 호수가 있는데, 그중 야마나시현에 있는 가와구치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후지산 대폭발의 전조현상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와구치 호수는 원래는 하천이었는데 용암으로 호수가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빙어 낚시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가와구치 호수의 수위가 급격하게 낮아진 것에 대하여 화산 폭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와구치 호수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4개의 호수들도 호수의 수위가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국토교통성은 실시간으로 후지산 호수들의 수위를 감시하며 이 호수의 수위가 급격하게 낮아진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어떻게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후지산 대폭발에 이것이 전조현상이라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우리 인류가 할수 있는 대비책이라야 후지산으로부터 멀리 대피하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11월 4일 금요일 이 시간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후지산이 대폭발을 할것 같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살아가야만 하느냐, 언제까지 이 도쿄 수도직화 지진이 발생할 것에 대하여 우려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말입니다. 군대가 왜 있을까요? 실제 당장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국가들의 군대들은 매일같이 훈련하고 신무기 도입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한 번의 전쟁을 상정해 놓은 대비인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전쟁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 될까요? 뉴질랜드를 어떤 국가가 공격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뉴질랜드는 GDP 대비해서 국방비는 1.9% 수준으로 동국뿐 아니라 남태평양의 소국인 사모아의 국방까지도 뉴질랜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떠한 상정된 불확실한 일에 대하여 국가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후지산 폭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11월 4일 금요일에도 있고 내일 11월 5일 토요일에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 후지산이 폭발을 하는 그날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라도 후지산 대폭발에 대한, 그리고 도쿄 수도 직화 지진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 그리고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소임인 것입니다.